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전통적으로요 생도들의 음주와 흡연, 혼전 성관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이 삼금 규정, 이 육사 창설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. 박소연 기자입니다. 육군사관 생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금주, 금연, 금혼. 이 삼금의 족쇄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. 육군은 사관 생도의 학교 밖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번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관 생도로서의 공식 활동이나 제복을 입은 경우가 아니면 술, 담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. 다만 결혼 전 이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금혼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육군이 삼금 규정 완화에 나선 건 지난해 5월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이 부당하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부터 시대에 맞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여러 안이 검토됐습니다. 육군은 이번 달 중순쯤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국회에 보고한 뒤 삼금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박소연입니다.